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2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와, 또 오늘도 날씨가 아주 푹푹 찝니다. 어제도 뭐 33도, 35도 막 전국이 불바다였는데요. 오늘 제주도에는 이제 폭풍 또 폭우 예고가 내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내일 제주도는 미나리밭에서 아마 경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차분하게 준비 또 잘 했으니까요. 최근 조철의 예상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또 자신 있게 준비했고, 그렇게 썩 어려운 경주들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268, 부산 246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6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한 말씀 전하고요. 조철의 월 정액 한 달 문자 20만원, 거의 반값 할인입니다. 월 정액 12회, 4주 발송입니다. 금토일 4주, 뭐 1일에서 31일이 아니고 12회 발송, 36만원인데요 2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월 정액 문자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월 정액 입금은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금고,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하루 이틀 3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노란 박스 안에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영상 보시면 하단에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6분 1400이고요. 별정 A형.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 7번 마 용비천왕 이길 놈 있다. 용비천왕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걸음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7번 마 용비천왕이 한 자리 하는데 별로 문제는 그렇게 없어는 보이지만, 제가 요 놈을 이길 놈이 한 놈이 있다. 뭐 걸음 늘고 조교도 괜찮아요.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고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자, 송경윤이가 칼 갈고 이번에 열심히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 7번 마 용비천왕을 이길 놈 한 놈이 숨어 있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부산 2경주, 요거 쌍승시까지 제대로 한번 노리면서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쌍승시까지 걸리면은 상한간방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7번만 용비청왕, 용비천왕 대가리인데, 안쪽에 1번 Will Like Money도 직전에 최적정계이긴 했습니다만은 호전세를 보였던 마필이고요. 자, 3번마 하늘신화도 직전 경주에 변화가 왔어요. 바닥만 기다가 직전에 6전째 변화가 온 3번마 하늘신화. 거기에 또한 마리는 외곽에 발주가 늦었죠.
직전 경주 발주가 좀 늦었었는데 뭐 1000m에서 14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기본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 이외에도 뭐 두세 마리 또 변화가 온 말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조철의 눈깔에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왔다.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요. 역상복으로 갖다 때립니다. 일단 뭐 7번 마 용비천왕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배당마필들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역상승식까지 한번 노려보는 첫 번째 승부 부산 2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4경주인데요. 오늘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 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직전에 데뷔전에서 깔끔하게 우승을 했던 9번마 원더풀 비더입니다. 어디 갔냐? 네. 6번마 원더풀 비더, 9번이 아니죠. 6번 원더풀 비더인데 기실 직전 경주 상대들이 뭐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없었어요. 승분전인데요. 직전 경주 상대보다는 기존 마필들, 5군 마필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분전이라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 이번에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오늘 우리 부산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이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원더풀 비더가 뭐 최은경 기수 승군전에 열심히 타겠죠. 발걸음도 분명히 늘고 있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승군전에 한 두 마리 정도 노려볼 달러박스가 숨어있다. 6번마 원더풀 비더가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려나가지만 기본 능력상 인원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한 놈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왔다. 이 놈을 놓고요 뭐 6번마 원더풀 비더에 일단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도 6번 원더풀 비더의 끝걸음이 그다지 썩 여유가 있질 않았습니다. 6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 직전 경주에 약간 발주도 좀 늦었고요. 1400 경주거리가 더더욱 유리해진 한 놈. 자,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놈 1400이 적정거리로 보인다. 요 놈을 달러박스의 대가리로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릴 테니까요. 자, 4경주를 첫 번째 메인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승부처가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인데요. 그 중에 요 놈이 조금 덜 팔리는 것 같고 조철이 노리는 놈이 7번마 벌마의 몬스터가 근소하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 차분하게 따라오면서 밀크데이가 터뜨렸던 경주입니다. 복승식 47.6배 뭐 이런 거 하루에 한 방짜리 잡으면 하루가 편하죠.
걸음이 쭉 내려오다가 4군까지는 잘 올라왔었는데 4군에서 점점 걸음이 하향세를 타다가 직전경주 바람이 이빨 불더니 일조 백광열래 바람이 불었죠. 상당히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진겸이가 더 이상 잘탈수 없대. 자, 1800 9번 벌마의 몬스터.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놈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자, 이 2번만 나이스 빅가이라는 마필. 직전에 걸음의 변화가 왔죠. 연투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 뭐 54.5, 2.5 늘었는데요. 현메이가 타면서 인기 6위짜리 갖고 대가리 쳤죠. 우에다, 다실바, 최상현. 다안 됐는데 현명이하고 궁합이 좀잘 맞았다. 2번 게이트에서 전개도 유리하다. 무시할 수 없죠. 자, 거기에 5번마 달빛 사냥꾼이라는 마필 역시도 만만치 않은 도전 세력입니다. 자, 서승훈이로 바꿔놨죠. 자, 이놈도 직전 경주 럽트레이서라는 마필한테 결국 따질 못했지만은 경주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놈이 땄어요. 요것도 직전에 변화가 왔습니다. 주행심사 받고, 자, 이제 세 번째 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클림트자마자 9,800만 원짜리, 거의 1억짜리입니다. 거의 1억짜리 마필인데, 직전 경주 비로소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다. 기승지수도 바꿔놓고, 경주거리 늘은 거 좋죠. 뒷심이 좋은 마필이니까. 자, 이렇게 2번 나이스 빅가이와 함께 5번 달빛 사냥꾼이라는 마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직전에 배당을 냈던 7번마 벌마의 밀크데이죠. 밀크데이 기습 앞선에 나가가지고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앞선 전개 가능하고요. 뭐 외곽 2선, 3선, 충분히 전개가 유리해질 수 있는,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한 7번마 밀크데이. 자, 이런 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기 대가리가 이 9번마, 벌마의 몬스터가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또, 일조 바람이 또한번불 건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는 고배당은 아니지만,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조철이 축으로 믿음을 갖는 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요. 요것도 역시 9번 벌마의 몬스터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과 엮여갖고 들어오면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자,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온다. 조철에 달러박스 믿는 놈 대가리 하나 놓고요. 시원하게 상한가, 준상한가 한방 또 때려낼 테니까. 육경주 세 번째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가 오늘 마무리 승부.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4군 1400, 암말 경주예요. 4군 1400 암말. 총 11마리가 자웅을 겨룹니다. 5번마 판타스틱 워먼이죠. 5번마 판타스틱 워먼. 위원명이. 직전 경주 아쉬운 3차기였어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5번 판타스틱 워먼도 좋지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상한깜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은 이 5번마 판타스틱 워먼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나름 전개가 잘 풀렸어요. 인기 바닥이었죠. 직전에 인기 10이었어요. 아예 안 팔렸죠. 그런데 단승식은 그런데 대가리에 붙여서 백판짜리가 거의 올라와서 딸 뻔했다. 근데 이게 유현명이가 다시 타고 얘가 인기 1위에요. 요거는 좀 오바 같아요. 딸라면 직전 경주에 땄어야 되는데, 우에다가 배당 내고 들어왔고, 얘는 한 번도 팔렸을 데가 없어요. 인기 12, 인기 7위, 인기 12, 인기 11위. 그죠? 느닷없이 직전 경주 한번 날라왔는데, 얘가 대가리 팔려요. 마체가 조막댕이 말합니다. 430km도 안 나가요. 427km. 조막댕이 말하죠. 현장에서 체중 체크 분명히 해주시고. 얘는 취입, 바닥에서 취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마체도 작고, 뭐 이런 마필들. 인기 1위는 조금 오반 것 같다. 충분히 요놈을 잡아뜨릴 달러박스가 충분히 있다. 마체도 너무 왜소하고요. 직전 경주 백판짜리가 3착으로 올라왔다고 팔리는데, 자, 이런 게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직전 경주 걸음 봐줘야죠, 그래도. 부러뜨리고 갈 수는 없지만 대가리를 놓고 가는 마필은 아니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전개가 유리하고 조교도 상당히 좋았던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면서 날아다녔던 놈입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를 무조건 한방 지져 먹고 끝낼 테니까요. 자,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혼자 항구로 하면 뭐 그렇게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항구로 해야죠. 자, 부산 7경주입니다. 럭키 세븐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2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는 6경주, 8경주고요. 자, 조철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당일에는 좀 혼잡하고요, 바쁘고요. 내일 당일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9시 이전에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방송 끝나면 뭐 저녁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자,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경마 이제 또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첫 번째 승부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조철의 제주 경마 따박따박 삼상승까지 기가 막히게 한두 방씩 꼭 걸어내죠. 자, 이번 6월 4주차 금요 경마도 쪼락말에서 또 항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는 2경주입니다. 10번마 웅비성이라는 마필이 강하게 팔리더라고요, 대가리가. 자,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왜냐? 10번마 웅비성이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달러박스로 한번 붙어보자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10번마 웅비성이라는 마필. 자, 부담 중량 58인데요.
현장에서 강하게 팔립니다, 대가리. 자, 요놈은 마체가 300kg가 넘죠. 300kg, 320kg 막 이래요. 직전 경주 마이너스 18kg. 그 마체가 조금 꾸역꾸역 뛰는, 꾸역꾸역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시험 갔다 와서 3월 1일 경주에 바람 좀 불고 2차 꾸역꾸역 됐어요. 그 다음에 대끼리로 팔리고는 득수가 부러졌고, 그 다음 전 경주, 직전 경주에는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또 부러졌어요. 야, 김태준 마방에서, 야, 득수 안 되겠다. 영민 일로 와. 한영민이를 태워놨는데, 한영민이보다는 안득수가 좀 낫죠, 승부 걸림은. 아무튼, 체격 조건은 좋은 마필이지만, 마필이 좀 빠릿한 맛은 없다 하고 보는 게, 제주 2경주의 승부 포인트입니다. 자, 10번, 웅비성. 현장에서, 아마 제가 다치기 정도나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조철의 달라박스, 기본 능력은 이놈이 이지방이다.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다. 요즘엔 제주 경마도 조교 영상이 많이 올라오죠. 우리 예상가 동료들, 후배들이 많이 올립니다. 참고를 하고 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같은 집 마방, 뭔 말하고 같이 동반 조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발걸음 활발하고 좋습니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방짜리 노리는 놈도 10번만 웅비성에 때리기보다는 기습 때리고 나갈 놈. 기습 때리고 나갈 놈. 에다가 한방 조질 겁니다. 달러박스에 아나짜리로. 중배당 승부를 예고를 드리면서 10번마 웅비성은 다치기만 볼 예정이다. 아,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 6경주와 8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는데요. 자, 제주 6경주 봅시다. 6경주. 자, 제주만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인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 6경주는 선행 경합 치열하다. 따다올 놈의 달러박스가 아니고 W죠. 자, 대가리는 하나가 있고 후차게 이제 갖다 붙이는 게임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상한가 요거는 예약을 딱 해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긴말 필요 없죠. 제가 요거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수요 프레쉬 라이브 지금 영상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죠. 수요 라이브에서 공개 오픈한 그런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어떤 놈이고 후착이 어떤 놈이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김하고 싹 공개를 해놨으니까 수요 라이브 어제 올린 거 수요 라이브를 꼭 참고하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권 20장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특히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인 제주 마지막 8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 비슷한 마필들의 초접전입니다. 자, 딱 걸린 놈 하나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인기 1위 2번 광명진원, 인기 2위 10번 웅진대성, 그죠? 야, 얘네들이 대끼리가 갑니다. 2번 10번. 2번 10번 대끼리 마버는요,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너나 사세요 하는 그런 경주예요. 2번 10번. 자, 먼저 2번 마 광명진원은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갈고 선행을 나가가지고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천하군자한테 결국은 따이고 했는데, 8번 게이트에서 곽석이가 이빨 갈고 선행을 넘어갔기 때문에 직전 경주 입장에 성공을 했다. 끝걸음이 거의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직전 경주 선행을 편하게 갔는데, 자, 이번 경주는 2번 광명이도 있고, 자, 이거 6번마 전설무적도 있고, 7번마 황제대부, 특히 재검받고 나오는데, 이거 효안 갔다 와서 재검받고 나오는데요, 그냥 붙들고 선행입니다. 얘가 총알로 갖다 꽂을 것 같아요, 대가리를. 뭐 입장 대가리가 아니고 앞장 대가리를 일단 치고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광명진원은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게 불안하다. 이거 불안한 인기 1이다. 불안한 인기 1이다. 자, 또 한 마리가 이 외곽에 10번마 웅진대성이란 말이에요. 얘가 또 인기 1위 2위 팔려요. 자, 박성광이가 탔고, 직전에 영민이가 꾸역꾸역대고 3착으로 올라왔는데, 안 팔렸죠, 직전에 인기 7위. 분명히 끝걸음은 남아있었어요, 끝걸음은. 끝걸음은 남아있었는데, 그렇다고 얘를 대가리로 가기도 뭔가 이 프로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늦집으로 올라오면 그만이에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놈들이 자리를 내주기가 힘들죠. 그러면 외곽에 붙어서 좀 가다가 결국에는 후미권으로 잡고 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라오는 타임이 여차하면 늦을 수도 있겠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광명이나 10번 웅진이가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 당연히 이번 경주 2번 10번 막권을 깰 안압자리가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요거는 배당이 좀 중배당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벤츠 한 대 간다. 그리고 8경주가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인기 1위 2번 광명진원도 아니고 인기 2위 10번 웅진대성도 아니고 다른 놈들끼리 엮여서 들어올 확률이 50% 이상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상한가, 제주 8경주 메인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1일 제주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현장에서 조금 변수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조철의 머릿속에 딱 준비된 마법 여러분들께 꼭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고요. 내일 승부처 제주 268 부산 2467 그 중에 메인이 제주가 68 부산은 47 예고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